방귀 시합. 옛날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름난 두 방귀쟁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전라도 방귀쟁이가 경상도 방귀쟁이와 시합을 하려고 경상도로 떠났습니다. 시합에 이겨 팔도에서 제일 가는 방귀쟁이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전라도 방귀쟁이가 경상도 방귀쟁이네 집에 도착하여 주인을 찾으니 주인은 장에 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상도 방귀쟁이의 집은 아주 초라한 우막살이었습니다. 전라도 방귀쟁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한 헛걸음을 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방귀를 조금 세게 뀌는 사람이라면 이런 집쯤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놈도 아닌데 괜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자 전라도 방귀쟁이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이왕 왔으니 무엇이라도 하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방귀를 한 방 뿡 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방귀쟁이의 집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경상도 방귀쟁이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흔적조차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전라도 방귀쟁이가 한 일을 빠짐없이 일러바쳤습니다. 경상도 방귀쟁이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경상도 방귀쟁이는 마을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돌 절구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절구통에 궁둥이를 대고 전라도 쪽을 향해 방귀를 냅다 뀌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무거운 절구통이 하늘로 치솟아 지리산을 넘어 전라도 방귀쟁이네 집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전라도 방귀쟁이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젠 팔도에서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에도 경상도 쪽 하늘에서 돌절구통이 날아와 이마 위에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전라도 방귀쟁이는 재빨리 돌아서서 돌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뿡 뀌었습니다. 그러자 돌절구통은 방향을 바꾸어 이번에는 경상도 쪽을 향해 지리산을 넘어갔습니다. 한편 경상도 방귀쟁이는 아주 통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방귀쟁이 녀석이 마침내 돌절구통에 얻어맞았으려니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쪽 하늘을 보니 뭐가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경상도 방귀쟁이는 처음 날려보낼 때보다 더 세게 방귀를 뀌어 돌절구통을 전라도 쪽으로 신나게 날려보냈습니다. 한편 돌절구통은 지리산을 넘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은근히 화가 나 그만 지리산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날려보낸 돌절구통이 돌아오지 않자 두 방귀쟁이는 서로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뻐기더랍니다.